광주 북구가 겨울방학을 맞아서 다섯 개 구립 도서관에서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. 광주 북구는 지난 18일 신용동과 양산동, 운암동 등에 위치한 다섯 개 구립 도서관에서, 운암 도서관은 우리들의 흔한 겨울방학을 주제로, 신용 도서관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독서 교실을 운영하는 등 도서관마다 다른 주제로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독서교실은 북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모범 수강 학생에겐 상장을 수여하고 수료자에게는 독서 노트를 비롯한 시상품도 주어집니다.